이람도 제가 GT5를 3년 정도 하면서 처음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타에서도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연락처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연락하신 다음에 이력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택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서 제가 택시를 타면 돼요. 정직하게 돈 버는 법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택시를 운전 중일 때 이 키를 누르시면 택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Any hapless passengers out there needing pickup? Yeah. Call just came in. Oh my god. It's up on your GPS now. 이런 식으로 이 키를 누르면은 근처에 손님이 표시가 돼요. 오 마이 갓, 가겠습니다. 하이어먼 갔습니다. 세야 세야 세야, 여기에요 여기. 목적지까지 운전하십시오. 자, 목적지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나와 임마 이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이쪽으로 와서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살살. 안돼. 부스터 스타트. 하이어먼 갔습니다. 여기로 가면 더 빨라요. 내비 보고 가면은 이게 더 늦어집니다. 이쪽으로 와서 깔끔하게 주차를 하시면 미션 클리어. 요금 209달러. 팁 안 주셨는데? 자, 이제 다음 사람. 여기 근처에 손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텔레포트 스타트. 아, 이분 안녕하세요, 타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아,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학생 몇 살이야? 집 나왔어 임마? 어? 이런 나쁜 사람 같으냐고? 제가 치트를 써서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그렇다면 팁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요금 25달러, 팁 10달러. 10달러 정도 벌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택시를 조금 부셔볼게요. 택시가 너무 망가져서 택시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비소에서 조금 고쳐볼게요. 택시 서비스 빠밤. 차량 수리 540달러? 뭐가 이렇게 비싸 이거. 택시 한번 운행하면 25달러인데 뭔 수리비가. 이번엔 제가 손님을 공격해볼게요. 준비하시고 하이어버 갔습니다. 여기 떨어진 돈, 이게 바로 택시비예요. 이걸 먹으면은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아, 뭔가 진상 손님들 없을까요? 타세요 타세요. 목적지로 운전하십시오. 여기 가까운 곳이죠. 제가 최단거리 텔레포트 스타트. 과연 얼마로 줄지 보겠습니다. 요금 5달러, 팁 2달러, 이거밖에 안 준다고? 많이 달려야 되나? 아, 여러분들 미터기가 많이 찍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예 안 움직여볼게요. 아, 네, 택시 가시고요. 악셀을 한 번도 밟지 않고 바로 목적지로 갑니다. 여기죠. 출발. 됐어요. 뭐 어디가? 야, 야마 돈 내야지. 야마 돈 내야지.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아니, 이런, 잠시만요. 돈 주셔야지 돈. So sorry. 힘들게 번 돈을 지으십시오. 요금 1달러.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프는 확실히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한번 바퀴를 굴려볼게요. 요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 꽤나 멀어요 여기까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요금을 많이 뜯어낼 거예요. 제가 출발지를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할게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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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택시는 조금 빨리 달려요. 신고하지 마시고요. 안전벨트 꽉 매세요. 보시면 미터기가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적지에 다 왔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와서 출발. 아이쿠, 유턴을 하려면 여기까지 또 가야 되네. 이런 세상에다. 아이쿠, 세상에다 끼어드는 게 정말 힘든 거리고 어떡하지? 차가 조금 끊겨야 가던가 말던가 할 텐데 이거. 아, 지금이요. 지금 갈게요. 왼쪽으로 스타트.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널 죽이러 가고 있지. 무슨 소리예요? 내려주세요. 패트리시아, 다음에 연락할게.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이제 드디어 다 왔어요. 목적지는 여기. 과연 얼마를 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도 누구야? 요금 1200달러. 오 마이 갓, 오케이. 잠깐만, 이 사람을 처치하면은 더 많은 돈을 줄지도 몰라. 안 돼! 저런 세상에! 이 돈이 얼마지? 아, 19달러. 감사합니다. 제가 119 불러드릴게요. 자, 지금 119 불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처치해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도 당신들의 가족이란 말이야. 어? 총질하지 말라고,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번에는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을 환하게 해보겠습니다. 좀만 더 앞으로 오시고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고,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고요. 자, 천천히 제가 지금 운동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뛰지? 잠시만요. 뒤로 가볼게요. 아, 네! 이런 제작! 손님이 화가 나서 도망갔네요. 이번에는 제가 손님을 두고 도망가 볼게요. 잠시만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집 좀 갔다 올게요. 제가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 손님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합승을 한번 해볼게요. 제 친구인 A번을 태워볼게요. 그 다음에는 프랭클린 타세요. 자, 신경쓰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유,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네요. 그죠? A번 하지마. 아, 제 친구들이 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이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요금 141달러. 이 정도면은 쏘쏘. 이번에는 제가 북부 양쿠톤에 왔습니다. 여기에도 손님이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지도에 지금 아무것도 안 떠요. 자, 이번에는 카울페리코. 아, 여기에서도 손님이 뜨지가 않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한번 떨어져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전문가니까요.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기권 위까지 올라왔어요. 안 돼, 내리지 마. 손님 어디 가세요? 손님 안돼, 이런 제작. 여러분들 솔직히 좀 전에는 너무 높았어요. 이번에는 적당히 해볼게요. 적당히. 안녕하세요, 저희 되게 자주 뵙네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갑시다. 기어 N인 놓고 파킹 브레이크 채우고 안전벨트 뱉죠. 그렇다면 이제 추락합니다. 준비하시고 떨어질 거예요. 에이,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